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흠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세세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발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순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은혜와 평강인데 이 본문의 내용과 이 설교 제목이 좀 이렇게 쓱 와닿지 않는 듯한 인상을 좀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물리로 그렇다 그러는데 제목은 평이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뭐 제목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또 평강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아주 그림처럼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연이 나를 이끈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바다가 나를 부르고 내가 바다의 친구가 되다 보니까 바다 속에서 희한한 걸 많이 배웠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데도 잠수할 줄도 알고요. 무엇을 어떻게 잡아와야 되는 것도 알고요. 우리 부모가 저의 손을 잡고 바닷밑 속을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관한 한은 그야말로 제가 속된 말로 도사입니다. 도사. 그래서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역시 어릴 때부터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에 관한 하는 선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제 밤 사경이면 우리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새벽 6시에서 한 새벽 3시경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큰 풍랑을 만나죠. 그때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우리는 훤히 깨뜨려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살아야겠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죠. 저도 바닷가에서 살아서 알지만 큰 풍랑이 오면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고 풍랑을 만나면 배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잠잠했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뱃머리를 바람과 마주서서 도전하듯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배를 만약에 측면에 댔다가는 영락없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파도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와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도와 정면으로 서서 마주하면서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연히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령일까 아닐까를 스스로가 증거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미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갖는 첫 번째의 정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죄인의 속성입니다.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비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사실을 이제 이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두려움을 너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첫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시죠. 이것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야 봐라. 저도 어릴 때 배를 타봤지만은 사람들이 파도를 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뭐 서서 뭐 어떻게 하라 노를 어떻게 자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은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방편을 제시해야 됩니다. 얘들아 방향을 어떻게 하고 노를 어떻게 젓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왕좌왕 할 게 아니고 침착해라든지 뭐 이런 방법론들을 일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유령이라는 말 속에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령으로 착각하여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누군가인가를 경험했던 부분들을 다시 각성시켜 놓는 겁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은 성경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는 언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힘줘 강조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즉시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로 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 말씀이 베드로가 이런 그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 밖에 발을 내밀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얼마쯤 가다가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자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소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베드로는 그렇게 외마디 같은 단순 명쾌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오르시고 배 위에 올랐을 때 풍랑이 즉시로 멎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말했을 때 나로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걸어서 풍랑이를 걸어가지고 당신에게로 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잖아요. 분명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는 명령 그대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서 물 위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듯이 보이죠. 이 믿음은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베드로가 처음 구했던 방식으로 이 풍랑 위를 내가 과감하게 도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며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믿음 있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 위로 걸어서 잠시 그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고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의 은혜로 배 위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들어야 했던 얘기는 야 그래도 네가 다른 제자들을 갖고 있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줬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주님이라면 제가 베드로의 선생이라면 야 너 대단하다. 그래도 다른 애들은 쩔쩔매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네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발을 성큼 내딛어서 풍랑 위로 걸어올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치던가 베드로하고 배 위에 올라와서 얘들아 봐라. 적어도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뭐 믿음 생활 한다 조금 한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와서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살짝 사랑의 꾸지람 같이 들려요? 심한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묻힌 꾸지람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잘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살짝 한마디 들은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오라고 했던 것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민 것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걸어서 배 위로 다시 올라왔던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사건을 처리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된 믿음이 뭔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고 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걷게 하시고 그 자체로 하시고 베드로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붙잡아 이렇게 하셨던 것,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간구는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것은 베드로의 간구입니다. 오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룹니다. 중간에 흔들리죠. 자, 이렇게 구하는 그 구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 구함인가? 아니면 두 번째 나오는 베드로의 구함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 구함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도 저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묻어있는 간구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님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임을 스스로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맞다면 당신은 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러한 요구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완전한 기도입니다. 단순 명쾌하지만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배 위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바다 위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 주여 도와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물에 빠져갑니다 하면은 주님이 저의 손을 딱 붙들고 기왕지사 물 위로 걸을 것,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손을 잡고 바다 위를 시큰한 30분 동안 좀 걸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 위를 주님이 걸었듯이 같이 손을 잡고 싹 한번 걸었으면은 걸고 나서 배 위에 올라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가 그다음부터 교주가 됐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다음부터는 교주 노릇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은혜로 시작되는 기도여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나의 감정과 내 기준으로 주님이시면 이렇게 하소서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내 감정이 좋고 내 기분이 좋고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딱 나한테 딱 어울리는 설교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의 희열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분의 진정 어린 특징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구한 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기도야말로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 후에 반드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쓰면 그 말을 잘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찾아올 때마다 얘들아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 털어버리고 딱 남는 거 오른쪽 왼쪽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첫째가 은혜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요 평강은 구원의 이 땅에서의 마침입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건과 풍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 자체보다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 두려워하지 마라. 방법론이 아니에요.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며 내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을 이는 이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지만 주님을 다시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언제 멎었습니까? 풍랑은 여전히 시작할 때부터 풍랑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슬픔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슬픔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저를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는 내가 무엇을 아뢰면 아뢰는 대로 응답을 한다,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본질은, 믿음의 기도의 본질은 내가 구한 대로 응답 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아버지는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우리 부모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오는 것은 옳은 응답이 아닙니다. 들으신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듣고 나의 필요를 따라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학수고대하며 목말라하며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내용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아뢰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떻게 어리석게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베드로가 전폭적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이런 기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된 믿음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쫓으라는 것이 뭐 쫄쫄 따라가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려면,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려면, 나를 따라오고 내와 함께 하려고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제가 의부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의 처방은 온당치 않아요. 제가 바다 출신으로서 봤어도 이런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몸서리치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내리는 처방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성큼성큼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우리가 목사고 다 장로고 다 성도요 권사고 집사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교회 문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따져가면서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 자 우리가 목사님들 다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베드로처럼만 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안 합니다. 아주 지극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반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부 출신인 제가 봤어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고. 그럼 뭐 나다 하면 다요?
바람아 잠잠하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면 그 적시로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도록 또 빠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또 굳이 또 베드로로 하여금 주여 도와주소서 요 목소리가 터지도록 또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바둥바둥 빠져가서 막 못 살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또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또 붙잡아 올리셨으면 좀 바다 구경 좀 확 시키고 뺑뺑 돌리고 이러면 멋있을 텐데 그리고 또 배 위에 올라오십니다. 오실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 올라왔을 때 풍랑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왜 또 굳이 배 위로 올라와야 될까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왔을 때 마침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사랑의 은혜로 꾸지람을 하십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에 저는 은혜와 평강의 측면에서 설교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려움을 극복해 하신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가서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었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힌트를 빨리 얻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배 위에 예수님이 왜 올라오셨을까요? 어떤 의도로 올라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연을 이용해서라도 못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그냥 한 귀퉁이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응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긴 위한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풍랑이 올 때도 사실은 시작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첫 동기가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서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여전히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